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홍콩 시골에 살고 있는 홍콩 강시장입니다. 요즘에 그 홍콩 시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홍콩 안 오셔가지고 제가 여행사 쪽 일하는데 너무 요즘에 한가해가지고 계속 집에서 집거생활 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그 정구 아파트, 임대 아파트 밑에 있는 푸드코트 가가지고 혼자 청승맞게 지금 몇 시 반인데요. 아침 겸 점심을 먹는 영상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아침 꼭 챙겨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 거의 이틀 만에 집에서 나왔고요. 계속 집에서 누워있다가 이제 뒤쪽에 저희 아파트고요.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제 정무 임대 아파트촌이 있는데 아파트촌 아래 이제 뭐 재래시장하고요. 그리고 뭐 간단한 이런 쇼핑몰들 그리고 푸드코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제가 좀 있다가 여기 풍청에서 그 따이오 마을까지 배를 타는 코스가 있습니다. 그것도 보여드릴 테니까요.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는 여기 잉텅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홍콩의 그 통청 쪽에 있는 정구 아파트 촌이고요. 이제 앞쪽으로 이제 버스 종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우측으로 그 재래시장이 있어요. 그리고 안쪽에 이런 쇼핑몰들이 있는데 이런 임대 아파트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굉장히 월세가 저렴해가지고 솔직히 저도 사실은 홍콩에 이제 집을 사가지고 한 달에 대출금이 월 한 달에 250만원씩 내고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정부 임대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65세가 되면 한 달에 홍콩 정부에서 이제 영주권자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70만원씩 노인 연금이 나옵니다. 그거 받고 여기 월세가 한 달에 한 15만원 밖에 안 하니까는요 그냥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는 임대 아파트 한번 이제 좀 받아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안쪽에 보면 이렇게 뭐 미용실하고 이발소도 있고요. 그리고 저기 앞쪽으로 빨간색 간판 웰컴이라고 하는 이제 마트도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. 가끔씩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쌀도 사고 야채도 사는 그런 곳입니다. 홍콩 사람들 아시겠지만은 아침 식사를 사 먹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점심 식사도 사 먹습니다. 그리고 저녁도 사 먹습니다. 밥을 많이 사 먹고요. 홍콩 집이 좁아가지고 원래 이쪽 중화권 음식이 대부분 이제 센 불에 익혀가지고 뭐가 되는 음식들인데 홍콩 집 부엌이 좁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밥을 많이 사 드세요. 저는 이제 앞쪽에 있는 좀 작은 규모의 푸드코트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콜라가 나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 다 하는 곳인데요. 일단은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이탈리아식하고 그다음에 미국식 이런 아침 메뉴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 미국식, 아메리카식 아침 메뉴를 시켰습니다. 가격은 37불인데 음료수까지 해가지고 가격이 현재 42불이 나왔습니다. 한국 돈으로 한 6,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콜라 좀 줄여야 되는데 자, 여기 보시면은 그 기본 메뉴에 이제 기본이 닭고기고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베이컨하고 이렇게 빵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총 금액이 42불 정도가 나왔습니다. 먼저 베이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
조금 짜긴 한데 먹을 만합니다. 자, 이번에 닭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. 살이 되게 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. 겁나 부드러워요. 맛있네. 약간 두툼한 식빵을 구워가지고 위에 약간 그 올리브하고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그리고 무슨 이파리가 들어갔는데 맛있어요. 여기 베이컨 하나 먹고 빵을 먹으니까요 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홍콩이 똑같은 식당, 똑같은 메뉴고요. 아침하고 점심 메뉴는 싸요, 전반적으로. 요즘에 홍콩 시위 때문에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. 네, 근데 여기는 제가 일부러 여기 맨 끝에 앉아가지고 제 옆으로 아무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. 고기 한 개도 안 퍽퍽하고, 예, 맛 괜찮네요. 소스는 약간 갈릭 쪽 소스인 것 같아요. 맛은 괜찮은데 갑자기 서울 노원역 쪽에 그 불짬뽕이 생각나네요.
앞에 홍콩 손님들은 큰 페스트리 빵에다가 그 계란 네, 볶음을 지금 먹고 있네요 지금. 지금 4시간 다 돼가지고 지금 이만 일어나고요.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